오지 마세요. 입구 컷. 입구 컷. 제 곁으로 오지 말아 주실래요? 저 혼자 입고 싶거든요. 어? 저 혼자 입고 싶어요. 피디님들, 피디님들 신고해. 지금 안테나 두 개 세우고 지금 송신한다. 송신. 이거 안테나 두 개 세우고 송신하고 있어. 어? 아니 저기도 파란 안테나 있네. 저기도. 아, 전 낚시하러 왔어요. 이제 찔끔찔끔 하잖아. 저 봐. 찔끔찔끔 하잖아. 찔끔찔끔해요. 어? 너울 타서 움직이고. 안테나를 제대로 세우셨어요, 여기다가. 아까도 저쪽에서 제 옆에서 안테나 세우셨던 분 그분 맞죠? 제가 고기를 이렇게 낚아낼 때 옆에서 이렇게 안테나 세워놓고 뭔가를 수신을 하시더라고. 무슨 내용을 수신한 건지 저한테 한번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조사님 오늘 모두 부러지라고 수신했어요. 아하, 그러시군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와, 저 방울까지 달아나가지고 이게 흔들리면 뜨뜨뜨뜨뜨 약간 전파 신호 오는 것 같아. 봐봐, 전파 신호 오는 것 같아. 아, 근데 입질 좀 크게 뭐 있으세요? 아, 크게 없어요. 이게 송사리, 그러니까 약간 치어들이 붙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건들 때마다 앞에 초리대가 촉촉촉촉 하는데. 네. 저는 그 촉촉촉촉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아니 뭐 초리대가 이렇게 흔들거리길래 딱 돌아보면 안 움직이고 이거 치어들이 붙었나 봐요. 그래서 조그마한 고기들이 뭐 밥 주는 거죠, 저희도. 그죠? 그럼요. 아, 또 그래야 나중에 대물도 잡죠. 그렇죠. 일단 해가 딱 떨어진 그 시점부터 봐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PD님한테는 약간 입질 예언을 한번 했거든요. 5시 예언 50분에 뭐라고 하셨어요? 5시 50분에 입질이 올 거다. 5시 50분? 어. 5시 50분. 저는 그래서 50분에 그래요? 제가 딱 미끼를 다 갈아 가지고 다시 딱 던질 거예요. 아, 50분에. 오케이. 어. 오케이. 과연 나올지. 근데 항상 예언 적중은 하셨어서. 어, 그쵸. 어, 항상 시간 예언 적, 그, 예상 적중을 항상 비스무리하게. 그쵸. 하셨잖아요. 어, 비슷하게 내가. 어, 피디님들 인정? 역시. 아니, 오늘 지금 돌팡망둥이 하나 잡고 지금 신나셨어. 자. 카메라 가리지 말아주실래요? 여기 제 구역이거든요. 저기, 외계인한테 한번 물어봐줘요. 안테나. 가버렷! 가버렷! 핵박 디트폰! 현장에 있는 핵박 디트폰 나와주십시오! 지지직, 지지직, 지지직. 아, 안테나도 세웠는데, 수신 불가네. 안 되네. 아,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우리 열심히 짜보자고요. 짜보자고요. 네. 그러면 이어서 낚시 대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어? 벌써 해는 저 산 너머로 저물었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아, 근데 아직 몰라요. 지금 계속 입질이 오다 안 오다 오다 안 온다 그러셨죠? 어? 입질 받으셨어요? 저는 못 받았어요. 저는 강력한 입질 두 번. 강력까지는 아니다, 솔직히. 아유, 거짓말쟁이. 어? 잠깐만. 피디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강력한 입질. 강력해. 지금 이 시기에 입질이 이렇게 움직일까 말까 한 이 시기에 이렇게 입질이 왔는데 강력하죠. 방울 소리가 컸던 거지. 어, 잠깐만. 근데 그나저나 후반전 미션 대결은 몇 시까지인가요, 피디님? 9시까지. 지금이 그러면은 몇 시죠? What time is it now? 현재 시간은 6시 20분. 6시 20분. 약 한 2시간 한 40분 정도가 남은 상황이네요. 그죠, 그죠. 네. 그렇군. 저에게는 희망이, 빵디에겐 절망이. 그래서 현재 스코어가 어떻게 된다고요? 1대 0으로. 그렇지. 야. 듣기 좋은 소리. 1대 0. 아, 야굴라, 야굴라, 야굴라. 아직, 근데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래서 저 방심하면 안 돼요. 아, 방심하지 않고, 저도 끝까지 빛을 올려서 승부를 이어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핵방디, 근데 여기서 잠깐만. 아, 우리가 딱 본격적으로 지금 다시 또 우리가 낚시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행동 묘사를 하나 해드릴게요. 빵디님의 낚싯대는 이거였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제 거는 강력한 입질. 아, 진짜. 아, 오늘 뭔가 신묘한 기운이 인디아나 조사의 승리를 이끌어주고 있다. 아,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 자, 출발해 볼까요? 그럴까요? 인디아나 조사, 빠마스, 빠마스. 아, 피디님, 팔로팔로미. 자, 이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왜냐면 왠지 아까 그 강력한 입질이 이게 물고 있는 것 같아. 이 자동빵. 빵디만 맨날 하는 그 자동빵. 오늘 인디아나 조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살포시 들고. 호이쪼! 어, 뭐가 묵직해? 뭐가 묵직해? 이거 뭐지? 뭐가 묵직해? 야, 뭐라 더 하나 걸려 나와라. 어이, 뭐야, 이거? 어? 어, 뭐지? 어, 뭐, 뭐가 묵직한데? 어? 아. 어, 근데 뭐가, 그치, 확실히, 먹어요. 봐봐요. 어, 그러게요. 되게 깨끗해. 두 번째. 얘도 살짝 아까 입질이 왔거든요. 두 번째 얘도 한번 걷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헐쩍!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 자동빵인가, 나도 진짜? 오? 뭐지? 어, 뭐야? 아, 아무것도 아니네. 아, 근데 얘 봐봐요. 봐봐요. 확실히 얘는 깨끗이 다 씻겨가지고 크릴만 나왔는데, 새우만 남았는데도 안 먹어. 얘는. 근데? 아. 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속초 바다를 낚았나? 설마? 설마 아니겠지? 어, 아, 초리 걸렸다. 아, 큰일 났다. 초리 걸렸다. 아, 아, 초리 걸렸다. 어, 큰일 났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뒤로 빼가지고 초리 빨리 풀어야지. 잠깐만. 어. 내가 풀어줄게요. 뒤로 가봐요. 오, 이거를 풀어 당기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야, 미끼 그대로야. 아무것도 안 먹어. 피디님 봐봐요. 확실히 깨끗하죠? 제가 던졌던 쪽. 저쪽이 뭔가 어집이 됐어. 다시 한번 채비를 해서 오늘 두 번째 보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로팔로미! 제가 아까 그곳으로 입질, 강력한 입질이 왔던 그곳으로 던져놓겠습니다. 빠바스! 좋아, 좋아. 하, 좋아, 좋아. 자, 충분히 줄이 필리길 기다린 다음에 또 채비가 안착하길 좀 기다려줍니다. 어이, 뭐야. 어이, 뭐야, 이거. 아이, 뭐야. 저기 뭐가 있지, 도대체? 저 무덤. 어! 로드는 부러졌는데 쟤는 어우 풀렸네. 아, 로드가 부러졌어.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조선님. 아니, 낚싯대가 부러졌어요. 말 걸지 마요. 아니, 좀 정신 좀 차려보세요. 드기어 선생님, 정신 차려보세요. 아니, 제가 낮에 아까 조사님이랑 이제 같이 얘기 나누다가 혼자서 여기다 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왠지 조사님 사고 칠 것 같다. 뭐 조화가 됐든 뭐가 됐든 사고 칠 것 같다 그랬는데, 아니 진짜로 사고 치기 있기예요 지금?
아니 왜 부러진 거예요 저거? 아 몰라요. 뭐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뭐지? 거기서 풀어내려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그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또 낚시 방송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방송 그 약간 연출 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액션을 하다가 갑자기 팡 소리 나면서 낚싯대가 부러져 버려가지고 뭔가 또 이거 가지고 분명히 여기 앞에 계신 그 방송국 그 방송국 사람들은 이거 소스로 쓸 거예요. 뻔해 뻔쳐야. 근데 나는 속쓰리죠. 아니 좀 적당히 액션을 취하셔야지. 이걸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렇게 했다 그래도 어떻게 그게 부러지지? 저기 봐보세요. 저한데 덩그러니 외롭게 외롭게 지금 한 대 있는데 다른 로드 있으시죠? 아, 예비 로드는 있는데 원래 저 녀석과 아, 그 내가 안타깝게 보낸 그 아이는 한 쌍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모르시겠지만 부러졌던 그 아이가 오늘 조가내준 애구나. 낮에 조가를 내준 아이예요. 오복대가 부러졌네. 오복대가. 아이고 나 세상에나 어찌하실까. 뭐 저한테는 좋은 소식이에요. 아직 저는 두 대가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저한테 아직 희망이 있어요. 공평하게 가야죠. 오늘은 한 대 한 대로 게임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아 잠깐 피디님 말씀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경기가 9시까지 진행합니다. 내가 아 내 편은 없어. 이 방송국 내가 웬만하면 방송국 놈들이라고 안 하는데 이런 방송국 놈들 용서치 않아. 아유 조사님 그래도 여분대 있으시다면서요. 오늘 살짝 나 그랜마한테도 섭섭해. 두 마리 넣어주기로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 낚싯대 하나 그것도 낮에 조가를 올려준 그 아이가. 아유 혹시 몰라요. 지금 오는 다시 세팅하실 로드가 어복될 수도 있죠. 희망을 어쨌든 저버리지 말자고요. 긴급하게 제가 여분으로 갖고 온 낚싯대가 지금 배송이 오고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채비를 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니 지금 경쟁인데 누가 누구를 지금 위로해주고 있는 건지 토닥토닥 토닥토닥. 화이팅! 내가 당신도 곱게 안 보여. 저주를 내릴 거야. 너의 낚싯대도 부러질 것이다. 에이 맞아 다 부러져라. 경기는 계속된다. To be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부지런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이 있어. 보고라도 한 마리 올라오면 일단. 아, 그가 자마니까 거기 가서 물어주고 그래? 이거 잘못 넣어준 것 같은데 지금? 아,
얘도 뭐지? 왜 뭐가 묵직해? 왜? 아, 여기 앞에 걸려서 그래. 갑니다. 아까 강력한 입질이 왔던 그곳으로 카고 원투 원투 원투. 아이, 좋다. 뚜뚜 뚜뚜 뚜뚜. 제 거랑 걸친 걸 수도 있어. 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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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 아니,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은 너무 분해. 낚싯대도 부러지고. 오늘 알바 선생님 출근 안 했어요. 아니지. 출근 안 했어요. 어떻게 안테나였던 그 낚싯대에서 한 시간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그게 입질이 와? 그니까 역전승이죠. 이게 맨날. 자, 맨날 저한테 주실 게 있지 않나요? 이번 화부터 삐뚤어질 테다. 아니, 그래도 열심히 하셨는데 오늘 좀 이렇게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지셔. 아니, 아까 그 오전에 좋았던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갔어야 되는데. 그 입질은 또 어쨌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쵸? 오늘 역전승한 빵디님 축하는 못 해주겠고. 파이. 어쨌든 요번까지 저버리는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이제는 어떤 말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또 몰래 또 준비해온 나만의 비밀 무기까지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버려서 이제 이것이 운명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저희 아직 하나가 더 남았잖아요. 전형 미션. 전형 미션은 뭐 관심도 없어. 먹던지 말던지. 무슨 메뉴인지 제가 듣지를 못했어요. 뭐 메뉴는 살짝 궁금하긴 하네. 무슨 메뉴죠? 혹시 메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알려드렸어. 끝났는데요? 그럼 저녁 메뉴 확인하러 한번. 잠깐. 이 방송국 사람들 이거 못 쓰겠구만. 남의 낚싯대 부러지는 거 영상도 분명히 방송으로 나갈 거고. 이 역전승한 어떤 패배의 구력에 젖어있는 인디아나 조사의 얼굴도 내보낼 거고 이제는 전역 미션까지 진 모습으로 그냥 앉아있어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파워. 그럼 저 혼자 갈게요 여러분. 인디아나 왜 안 하세요? 그건 해줘야죠. 아디오스. 전역 미션 장소를 일단 뭐 이동하시죠. 진건 진거니까 깨끗이 또 승복을 인정할 줄 알아야지 또. 오케이. 우리가 또 다음 어떤 화에서 또 불꽃 튀는 승부를 펼칠 수가 있죠. 그럼요. 네, 전역 미션을 확인하러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김 모락모락. 오, 우와. 두 분 날씨 추우신데 너무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장파제라서 많이 추운데. 아유, 아닙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식단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확인해볼까요? 근데 조사님 것도 있어요. 조사님.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아니, 그래도 준비해주신 건데. 뭐, 일단 한번 열어보시죠. 네, 미션 승자의 그. 냄새를 먼저. 오묘한 냄새긴 한데,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뿅! 오! 근데 지금 동명왕 근처가 그 명물이잖아요. 아바의 마을. 예, 아바의 마을에 순대가 유명하니까. 맞아요. 역시. 와,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불어? 아니, 조사님 거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같이 먹어야죠. 제 거는 뭐 하나, 둘, 셋.
예상했던 대로 갔어. 난 하나도 뭐 다 먹어버릴 거야. 야. 잘 먹겠습니다. 이거 속초의 명물인 오징어 아바이 순대와 오징어 과자의 순대. 와, 아이 근데 진짜 오징어 과자 나올 생각은 못. 아니야, 나는 약간 저 방송국 사람들이 라인 맞추는 거 좋아하는 거를 진지하게 알아봤어. 아, 오늘은 안 부러워요. 아니 먹는 게 지금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줄게요. 냄새 맡아보세요. 근데 자 잠깐만 냄새 맡아보세요. 아 뭔지 알겠지? 아 냄새는 비슷하네. 아 비슷해요. 너무 맛있는데 빨리 주세요. 아 네. 아 너무 힘. 나 오늘처럼 이렇게 기운이 빠지는 날은 처음이야.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오늘은 진짜 몸도 마음도 탈탈 털린 기분이야. 이 다음 화에는 복수하고 말 테야. 매 회차 이 얘기를 하시는데 매 회차. 아니 아니 오늘은 그럴 만도 하죠. 낚싯대 부러져 채비 터져 그리고 자리고 있던 경기를 막판 한 시간 남겨놓고 역전승당해. 야 오늘은 진짜 두말할 거 없이 영혼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탈탈 털린 기분입니다. 아, 너무 지금 지친 나에게 빨리 가서 휴식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아 오늘 근데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네. 하필이면 원래 예보랑 다르게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아, 근데 요즘에 마지막으로 또 이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 그 환절기를 맞아가지고 일교차도 심하고 또 막바지 꽃샘추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건강 해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본 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출조 시에 어찌됐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는 안전. 다들 아셨죠? 다음번에는 인디아나 조사가 꼭 이놈의 핵방디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그럼 우리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요? 그럴까요? 인디아나 조사와 핵방디는 다음 포인트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디오스! 피싱 TV